맛있게 먹겠습니다. 케이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국물 있는 그런 삼계탕 드셨어요? 혹시? 저는 이렇게 닭 백숙 죽이랑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쥬? 아, 쥬? 근데 찹쌀인데, 쥬, 쥬. 이렇게 찹쌀인데, 녹두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진짜 맛있어요. 아. 오늘 사실 삼계탕도 시켜 먹으려고 했는데, 귀염님 한결의 팬클럽 가게 반갑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집에 오셔서 직접 해주셔가지고, 예. 죽이 아주 찰지고 정말 맛있습니다. 역시 부모님의 손길이 닿아야 몸보신이 되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집밥 먹네요. 눈물 나. 닭을 손으로 직접 뜯어 먹겠습니다. 맛깔나게. 아, 이나님 한개 감사합니다. 반찬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김치밖에 없습니다, 반찬은. 네, 덩어리 일선일선님 어서오세요. 오늘 하루 종일 운동할 필입니다. 이거는 그냥 마트에 팔길래 컵케이크 그냥 사왔어요. 디저트로. 닭추어보이님 한 개 감사합니다. 국물 없이 그냥 죽을 쪄가지고 삼계탕이 아니고 그냥 백숙처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소식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와, 닭, 와. 이거는 이렇게 닭다리를 뜯어갖고, 이렇게 닭다리를, 이렇게. 소금에 딱 찍어서, 이렇게. 살이 아주 야들야들해가지고. 여러분 이거 쩝쩝 소리 아니에요? 포커님 어서오세요. 이거 초종자들이야. 온종 돈가스는 제가 직접 캠코더를 준비해가지고 직접 도전하러 갈게요. 덩어리 1313님 101개. 와, 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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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금에 찝어서 그냥 닭 한 마리 이렇게 뜯는 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청렬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밥 다 먹고 녹화 끝나고 리액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3영시 방송 자주 봅니다. 눈치 남자. 근데 머리 붙인 건데 이거 붙인 거 길이를 좀 잘랐어요. 아. 여러분 추천 절찬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근육님 한길로 핑클까지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정확하게 온종몸가스 한다고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낙장님 한결 팬클럽까지 반갑습니다. 역시 닭다리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딱 떼가지고 이렇게. 이거 상호가 아니고 우리 엄마가 직접 집에서 직접 쪄가지고 백숙을 직접 만들어주신 거예요. 제 이름은 은하가 아니고 은아입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몸보신 잘 하셔야 돼요. 역시 이거를 찌니까는 살이 야들야들하고 맛있네. 저희 고양이 호두는 닭고기 맛 사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라가 아니고 진짜예요. 금랑님 3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먹고 또 열심히 운동하러 가야 합니다. 한 개 또 감사합니다. 삼계탕에 왜 국물이 없지? 안 뻑뻑한가? 이러셨는데 한 개도 안 뻑뻑하고요. 살이 야들야들하고 정말 맛있어요. 헬스장 안 다니고 저는 운동을 집에서 빌리 부트캠프 비디오를 보고 3, 4시간 동안 해요. 열심히. 이게 저희 엄마가 주신 매실이라는 건데 매실 먹으면 소화 잘 된다고 이거 타서 오늘은 좀 건강 느낌으로. 토비토비님 한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실 주가 아니고요. 매실액, 매실액.
아, 그 초록매실 그런 맛 나네요. 그거를 탄산으로 먹는 맛이야. 근데 저는 다른 보신탕 못 먹어요. 개고기나 뭐 이런 거, 뱀 이런 거못 먹어요. 벌레도 못 먹어요. 벌레 먹잖아요. 중국에서는 막 벌레 먹던데? 정말, 아하. 디스가 최고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왜 조금 먹나 하면은, 저도 건강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소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금방 먹어요. 국물도 없고. 금강님 생일 감사합니다. 시연님 어서 오세요. 정여빈님 어서 오세요. 금강님 생일도 감사합니다. 자, 와, 왕. 닭은 근데 좀 지저분해도 이렇게 막 뜯어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 맛있어요. 퍽퍽한 살이 하나도 없고, 직접, 푹찐 거라서. 한개 감사합니다. 오늘 약간 죽이 좀 양이 적어 갖고 아쉽기는 한데 딱 알맞는 것 같아요. 어색해. 아니 어떤 분들이 맛 평가를 막맛 음미해서 막 어떤 맛인지 막 설명을 해달라고 하셔갖고 했는데 지코님 어서 오세요. 몸보신 다들 잘 하셨나요? 여름에 진짜 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도배 좀 자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역시 이렇게 닭백숙은 저 여름에 계곡 가가지고 한개 감사합니다. 계곡 가가지고 막 물놀이 하고 나서 이렇게 닭백숙 탁 끓여갖고 그 죽이랑 이렇게 김치랑 탁 떼가지고 먹는 거 진짜 꿀맛 아닙니까? 한개 감사합니다.
제국은 라면이에요. 라면 끓여 먹어도 맛있고 물놀이하고 먹으면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송도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만간 캠코더 마련해서 온정 돈가스 그 디진다 돈가스 두 개 양이 많은 거랑 엄청 매운 거랑 둘 다 도전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맵길래 그럴까? 진짜 뒤진다고요? 민원님 어서오세요. 뒤진다는 진짜 뒤진다고요? 와, 그 정도인가? 와, 더 궁금해진다. 민원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성공하면 제가 최초인가요? 여자 중에서 최초인가요? 진짜 막 캡사이신 덩어리인가 보다. 닭을 또 해보겠습니다. 진짜 궁금하긴 하다. 맛이 진짜 궁금하다. 여러분들 추천 질자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프리카탈린 스티커 11개 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자분들도 많이 성공하셨다는데요? 아프리카 BJ 최초라고요? 여자 중에서? 한번 도전하러 가보겠습니다. 아, 차가 없기 때문에 버스 타고 가야겠다. 역시 닭다리가 최고예요, 최고. 제가 무조건 많이 먹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가끔씩 몸보신한 차원에서 조금 먹을 때도 있어요. 네, 93년입니다. 93년생입니다. 제가 이제 트름도 좀 자제할게요. 너무 많이들 뭐라고 하셔가지고 트름 좀 자제하겠습니다. 아, 감사해요, 여러분. 편하게 트름 하라고 해주셔서. 근데 트름 하고 나면 또 막. 트름 업, 트름 업, 트름 업. 태은태님 한개 감사합니다.
아, 아직 트름이 안 나와요.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한개또 감사합니다. 우! 닭날개. 근데 저는 혼자 살아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천년사이다예요. 천년사이다. 한개 감사합니다. 정여배님 100개. 와. 얼른 먹고 리액션 할게요. 저는 금수저 아니고요, 은수저도 아니고요, 동수저도 아니에요. 그냥 수저도 아니에요. 나무 숟가락 정도? 포크레인은 뭡니까? 원래 닭은 이렇게 뜯어 먹어야 제맛입니다. 얘가 지금. 아, 나는 이 허벅지, 야, 이 살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이거. 진짜 허벅지 다리, 허벅다리, 이거. 야들야들한 거. 이거 닭 직접 사가지고 엄마가 직접 쪄준 거예요. 이거 진짜. 아까. 다리보다 이 허벅지가 진짜 맛있어요. 아직 컴퓨터 못 샀습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살지 않고 저 혼자 살아요. 진짜 다른 보신탕 있잖아요. 게나 이런 거. 멍멍이는 진짜 못 먹고, 뱀 이런 거 진짜 못 먹겠는데, 그게 진짜 몸보신이 되나요? 그게 진짜 몸보신이 되나? 닭이 진짜 최고인 것 같아. 개고기 먹으면은, 재수 없다 해가지고, 안 좋은 일 생긴다고. 해가지고, 근데 개고기 한번 먹는 사람은 진짜 못 끊는데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맛있어. 솔직히 저는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는 입장에서 진짜 오리는 진짜 맛있어요. 닭도 키울까요? 제가 닭띠라 갖고
작디라도 닭은 먹지, 치느님은 먹죠. 빠규무님 한개 감사합니다. 아, 양고기 진짜 맛있어요. 양고기 맛있어요. 여러분들도 아프지 마시고요. 몸보신 여름이니까 몸보신 탄탄히 하세요. 응. 여름에 아프면 진짜 아, 안 됩니다. 근데 여기는 퍽퍽살도 별로 없어요. 퍽퍽살도 별로 없고, 이거 손으로 뜯어 먹어야 제맛인데. 여러분들 지저분하다고 하지 마시고요. 아. 이렇게 신김치랑 딱. 최대한 쩝쩝 안 거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입 안에서 침으로 녹여 먹을까요? 한개 감사합니다. 와,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맛은. 엄마의 손맛이 들어가서 더 맛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아, 간지러워. 호랑이님 스티커 한개 감사합니다. 너무 쩝쩝댄다고 하니까 예, 갑자기 급 자신감이 줄어드네요. 한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집에 가서도 식사량이 이렇죠. 저 혼자 많이 먹죠. 한개또 스티커 감사합니다. 매실. 체질이 원래 안 찌지 않고요. 운동을 진짜 많이 합니다. 아, 스티커 10개 감사합니다. 고등우님 1박 2일은 귀요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스티커 5개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모자 썼죠? 제가 모자 쓰는 걸 진짜 좋아해가지고 모자광이에요, 모자광. 나화나따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야, 어릴 때부터 많이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사이저님 100개. 100개. 당신은 내 마음에 100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통큰 뱅가리 감사합니다. 백중!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바른말 고운말을 씁시다. 바른말 고운말 씁시다. 이 컴퓨터 똥컴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진짜 똥컴인데. 신호등 치킨 또 먹으라면 먹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드시던데? 근데 진짜 맛없긴 맛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도전 먹방 할 때 신호등 치킨 또 먹으려고. 그거 성공해야지. 진짜 그거 왜 만들었을까? 진짜 이해가 안 가. 아, 선영님 실패하셨어요? 아, 진짜 맛없어. 와. 멕시카나 진짜 부도각이다. 저는 하루에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먹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조금만 먹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각적인 걸 자극하기 위해서 체리랑 이렇게 맛있는 후식도 오늘 준비해봤거든요. 한결 감사합니다. 닭이나 빨리 먹으라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세 마리 정도 먹으려고 했는데 오늘은 약간 건강을 위해서 조금만 아, 유기 감사합니다. 순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열심히 방송해야죠. 아. 트름했다. 중계방에서는 엄청 욕할 것 같은데. 아, 여러분들 제가 직접 만든 에코백이 있는데요. 혹시나 갖고 싶은 분들은 제가 직접 손편지도 써줍니다. 갖고 싶은 분들은 쪽지 주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공짜로. 저도 맨날 들고 다니거든요. 제가 만든 건데, 그게 블로그에서 팔라고 했는데 망해갖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게요. 그냥, 쪽지로 주소랑 보내주세요. 블로그 접으려고. 망했어. 지금, 한 60개 정도 있거든요? 아, 열혈들 분들 당연히 주고, 나머지 분들, 예. 열혈 분들은 당연히 드려야죠, 당연히.
여러분들, 예. 네. 선착순으로 해야겠죠. 당연히. 진짜 잘 만들었거든요. 제가 직접 그림 그려서 만든 건데, 제가 재주가 없나 봅니다. 망해가지고, 그냥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제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직접 손편지도 적어서 보내드릴게요. 예. 이뻐요. 제가 직접 저도 맨날 들고 다니는데. 에이, 돈 주고 안 사도 되고요. 저한테 쪽지만 보내주시면은 보내드릴게요. 내가 만든 거 들고 다니는 거 한번 보고 싶다. 보여드릴까요? 그렇네, 택배비가 엄청 들겠구나. 짜잔. 이렇게 맨날 제가 이렇게 들고 다녀요. 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제가. 돈 주고 살 테니까 뿌리지 말라고요? 진짜 이쁩니다, 여러분. 여름에 들고 다니면 진짜 예뻐요. 원래 2만원에 팔려고 했는데 안 팔려가지고. 망해가지고 9,900원으로 내렸는데 그래도 망해가지고 그냥 드릴게요. 만원에 산다고요? 진짜 열심히 만들었는데. 뭔가 많이 들었어요. 저게 프린팅 하는 게 프린팅 하는 게 많이 들어갔고, 예, 옛날에 블로그로 장사하려고 했는데 진짜 망해갖고. 아. 이벤트 할까요? 술깨니님 한 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